네, 어닝스 리비전 이어집니다. 저희 한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간 어떤 변화 있었는지. 사실 매크로 이슈에 있어서 큰 이벤트가 발발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바로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꽤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발발을 했고, 그 사이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에도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큰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방송에 나오질 네. 못했었는데, 2주 동안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이 기업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흥국 내에서도 러시아가 포함된 신흥 유럽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익 전망치가 가장 그렇죠. 견고하다고 볼수 있는 국가였는데 좀 하향 전환이 지속이 됐습니다. 왼쪽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 왼쪽 차트가 이제 0보다 위에 있을 때가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보다 작을 때가 하향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진국도 네, 마이너스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전환이 이제 진행이 네. 됐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전 대비로 봤을 때에는 어닝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달간의 변화로 봤을 때에는 전쟁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비용 같은 경우에 크게 증가할 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봐야 할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 포함된 게 네. 가장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중에서 신흥 유럽 쪽을 한번 네. 보시면은 한 달간 15%가량 하향 조정이 허, 됐습니다. 이 네. 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신흥 유럽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렌드를 봤을 때에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익하고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한번 관계를, 체크를 네. 해보시게 되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겠지만, 어닝이 가장 긍정적인 국가임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보다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왼쪽 하단에 이제 뭐 신흥국, 중국, 미국, 그리고 선진 유럽, 선진 유럽, 네, 네. 이런 국가들이 사실 어닝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도 좀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1월 달에 좀 가장 크게 부진했었던 국가다 네. 보니까, 어닝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가는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네요.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업종별로 좀볼 텐데,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업종군, 요쪽으로의 이익은 나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전쟁 수혜라기보다는 네,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좀 에너지랑 소재 쪽에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내에서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달전 대비해서 2.8%가량 상향 조정이 네. 진행이 됐고요. 12개월 선행 EPS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재, 그리고 IT 업종 정도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익 네. 전망치가 선진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사실. 마이너스로 그렇죠. 돌아섰네요. 네. 뭐한 3주 전에 나왔을 때 아마 선진국 업종별 이익 전망치는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러스를 네. 유지했었던 걸 기억 좀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흥국 내에서는 이번 주에 업데이트는 이제 산업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 조정이 그러네요. 진행됐습니다. 이쪽은 네. 에너지도 마이너스 폭이 꽤 그쵸. 네. 크네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유가를 뭐 생산하는 쪽이 아니고 정제를 하는 쪽이다 네. 보니까 오히려 선진국 내에 있는 정유 업종의 수혜는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흥국 내에서는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로 네, 반영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신흥국의 에너지나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급 쪽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네. 좋아져야 하는 이슈가 더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선진국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으로 좀 넘어갈 네. 텐데, 일단 이익 동향도 마이너스에서 뭐 거의 2% 가까운 수준이었고, 여전히 주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았습니다만, 이익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앞서 사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어떤지, 업종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저희 사보면을 좀 네. 볼까요?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도 1월 달에 사실 저희가 너무 하향, 그러니까 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어쨌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닝은 마이너스지만 주가가 좀 플러스인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월 달에 사실 뭐 중순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사실 호텔 레저나 좀 미디어 쪽에 뭐 어닝은 여전히 안 좋지만 주가가 긍정적인 네. 모습을 보였고요. 돌아섰네요. 뭐 건설이나 상사 자본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월 달에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좀 낙폭과대 관점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어닝이랑 주가가 모두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이익이 좀 회복이 되고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정도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쪽, 에너지 섹터 보시면은 거의 유일하게 에너지랑 운송 업종이 네. 이익하고 주가가 둘 다 긍정적인 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닝이 플러스인 업종들이 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운송, 에너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은행이랑 반도체, 네. 뭐 증권 업종 정도가 이익이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증권 여전히 위에 있고 네. 운송, 에너지 이쪽이 일단 네. 이익도 주가도 좋았던 쪽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익 동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네. 바로 볼까요? 일단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에는 살짝 20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맞아요. 이 부분은 반도체 업종의 상향 조정 때문이었어요. 근데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끝난 상황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추정치가 굉장히 하향 조정이 좀 가팔랐습니다. 특히 뭐 한국전력의 이익 전망치가 거의 7조 원가량 네. 하향 조정이 된 영향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뭐 한 주간의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4분기 실적이 또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기업 실적 리포트들이 좀 안 나오는 또 네. 해당 월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익 전망치는 당분간 좀 횡보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4월 뭐 초중순 정도부터는 네. 이익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1분기랑 2분기 네.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 선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인데요.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50조 원 레벨에서 지금 45조 원 레벨까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옆으로 좀 뭐 횡보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작년 뭐 11월부터는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뭐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즈널하게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뭐 크게 변화가 네. 생기지 않을 만한 때이기도 네. 하네요. 그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뭐 주가도 좋고 이익도 좋은 게 은행, 증권, 반도체, 운송, 에너지 이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최근 한 달 동안의 변화가 아닌 이제 일주일간의 네. 변화를 따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뭐 조선, 유틸리티, 에너지, 증권, 반도체, 운송 업종 등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유틸리티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주 전에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좀 네.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스공사. 유틸리티 네. 섹터 내에서도 이익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안 좋은 업종들을 보시면은 화학이랑 철강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가격 전가력이 높은 뭐 화학이나 철강 섹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의견이 네. 나오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여전히 수요가 회복되는 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거는 수요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할 그렇죠. 필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앞서 이제 좋았던 것 가운데 유틸리티를 그렇죠. 먼저 좀 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네. 것 같아요. 왼쪽에 주황색 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게 사실 전부 다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작년에는 거의 0에서 지금 네. 13조 원까지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년 동안 대략 한 220조에서 23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10조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포션이 굉장히 크죠. 네, 5%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반면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원인이 가장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향 조정의 강도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차 둔화가 되고 네.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꾸준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한미반도체나 해성 DS 같은 업종들이 올해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좀 상향 조정 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으로 준비하신 게 운송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해운 같은 경우는 네. 지난해 좋은 모습을 이익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만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도 보면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았던 네. 종목들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시점이 아마 9월하고 10월 네. 사이에 있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당시에도 연말까지 이익 전망치가 올랐지만 주가는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10조 원 레벨에서 거의 12조 원 레벨까지 다시 재차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 올해도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래요. 최근 주가 흐름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HMM이나 현대글로비스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없었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서 이제 보고서만 냈었는데 그때는 또 HMM이랑 현대글로비스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이번 주에는 펜오션이나 대한항공 그리고 대한해운의 이익 전망치가 따라서 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 섹터 내에서는 CJ대한통운 제외하고는 네.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기업이 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은 앞서 이제 좀 네.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린 화학 쪽을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화학 섹터라고 볼 수가 네, 있겠지만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워낙 주식시장에 대한 센티멘트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코오롱 인더나 요 뒤쪽 가면 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제 안 나왔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학 섹터 전체적인 이익 전망치 흐름 자체도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가장 안 좋은 업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업종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도 그렇고 사실 철강에 대해서도 워낙 이제 밸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볼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매크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만큼 어닝에 일단은 보이고 있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어닝스 리비전 자료는 주말에 매주 업데이트가 돼요. 네, 또 그 자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